자, 시작하자마자 빡깡 경기 가도록 합니다. 자, 다듀디님의 요시, 그리고 구마 선수의 팩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가 제일 중요해요, 양측 선수한텐. 그렇죠. 본인들 사실상 여기에서 이겨야 그 세트는 저도 결코 내용으로는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주캐는 내가 더 잘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서로의 주캐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구마 선수가 하는 팩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정말 아이템 플레이, 유틸성이 극대화된 아이템 플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소화전, 네, 그리고 네. 다양한 아이템 매치, 네, 다양한 투사치하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또 네, 그리고 또 빠른 공중기들이 주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반면에 요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중기동성이 일단 굉장히 빠르고요. 예, 대란툰의 1위를 좀 하고 있고, 위특수기가 뭐 복귀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서브트랙티브 아머가 좀 보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중기로서 승부수를 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요시 쪽에서는 과연 그래서 착지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고 착지 때 발판을 얼마나 잘 제어를 해주느냐가 구마 선수가 좀 나아가야 길리고 공중 전투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 주느냐가 다듀디 선수가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싸움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바깥에서 잡기 당하면 킬을 놔주면서 먼저 킬을 따주시는 구마님. 네. 이제 요시의 입장에서는 공중기라던가 스매시 공격으로 킬을 내주고 싶은 타이밍이지만 네. 문제는 이제 소화전하고 투사치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궤도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킬하기 많이 어려워 보이시는 다두디님의 모습입니다. 양쪽 다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긴 하지만 구마 선수가 아직 120%에서 킬이 안 나요. 아, 자, 이게 또 경직 들어가죠. 아, 이거 제대로 당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통 실수로 좀 킬 기술을 못 내고 조금 얼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위스매시를 꽂아주면서 확정킬을 내주시는 구마님 아주 잘합니다. 아, 어느새 벌써 81%, 99%. 자, 아직까지 1킬도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구마 선수가 굉장히 압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다듀디 선수 쪽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매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 잡았고요. 하지만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스턴 못 걸었죠. 막았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없었고요. 아, 지금이면 소화전 한 대 맞으면 킬 나오거든요. 잡혔고요. 뒤던지기. 자, 복귀 해야겠죠. 자, 열쇠입니다. 위험합니다. 무섭죠. 지금 점프하고 싶죠. 네. 자, 열쇠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는 쫄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한 번이라도 킬이 나야 되는데 양쪽 다 150 이상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구마 선수가! 자, 메인 파이터 전투에서 대패를 해버려서 구마 선수가 일단 첫 번째 승기 가져갑니다. 아, 방금 킬이 어떤 거였다면은 일단 예. 자, 두 번째 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듀디 선수의 DDD 대왕 그리고 구마 선수의 링크입니다. 아, 스테이지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똑같이 포켓몬 스테디움 2로 가시는군요. 네. 사실 이미 자존심에서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디 선수가 이번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기면은 자존심 회복되거든요. 자, 구마 선수 그래도 나름 이전에 메인 파이터 피카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꺼내지는 않았어요. 아마 다두디님이 요시 말고 또 주력으로 쓰시는 게 DDD라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노멀 링크로, 그러니까 그냥 이 링크로 네. 갖고 와서 좀 더 캐릭터 유리를 이용해서 승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링크 저들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링크 확실히 넉백이 상당합니다. 저 무거웠던 다두디 선수의 DDD 대왕을 확실하게 제압을 좀 해주는 모습이에요. 일단 절벽 잡아주고 하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구마 선수가 잡고 콤보 이어나갑니다. 자, 반대로
자, 다진 선수가 다시 잡아주면서 복귀 못하게 두르고 도전해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자, 복귀 방해하려고 들어갔지만 오히려 당하고 왔던 다진 선수의 비디대왕 누르고, 자, 양쪽 다 맞았습니다. 자, 복귀방에 또 한번 데미지 주려고 했지만 맞추지 못했고요. 아, 피카츄 아예 버렸어요, 구마 선수. 자, 폭탄 복귀. 자, 공중 아래. 찍어주면서. 멀리 날려줍니다. 자, 한 방 맞으면, 아, 바로 잡아주죠. 보통 같으면 헤비킬에서 아직까지 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링크인 경우에는 파워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각만 맞춰도 이제 킬이 나오는 퍼센테이지거든요. 아, 계속해서 폭탄으로 스테이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마님. 그러고도 깔아도 결국에 링크에게 있는 부메랑이 있기 때문에 거의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거 후딜 너무 큰데요? 자, 일단 큰 거 한번 맞아주고요. 자, 지금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마치 다주진 선수 주도권 많이 가져오는데 칼로 걷어내면서 도르고 반사시켜주고요. 자, 빨아들여주고 던져주고 오는 거 제트해머 맞추진 못했네요. 자, 서로가 지금 굉장히 좀 날이 선 듯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부메랑 오는 거 맞아주면서 부메랑 갔다 돌아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저 폭탄부터 처리. 한 번 가고 돌아오는 거에서 또 한 번 더 히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방금처럼 확정타가 맞아버리기 때문에. 네. 링크하고 싸울들 조심하면서 해야죠. 네. 자, 126%, 퍼센트, 10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50% 넘어가기 전에 잡아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구마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 빌도가 굉장히 좀 높아요. 자, 부메랑 던져주고요. 폭탄도 던져내주고. 자, 다디디 선수가 아, 오히려 니가와를 좀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구마 선수가 일단은 뭐 갔을 때 칼이라든가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좀 좋아서 페링? 페링? 아, 페링을 해도 링크의 공중기에는 어우 쉴드 브레이크를 노리려고 했지만 쉴드가 살짝 남아있었죠? 자, 잡긴 했는데 문제는 107%라는 점. 풀매치가 3판 2선승제면 3경기를 전부 다 가는 걸, 아, 풀매치요? 예선전입니다, 예선전. 예, 풀매치 예선전. 아, FULL 말하는 줄 알았어. 예, 풀매치가 예선전입니다. 자, 도르고 반사된 거 오히려 맞아주면서. 자, 155지만 아, 근데 문제는 링크라서 약간 파괴력이 있는 링크라서 모르겠네요. 맞고? 네. 자, 도르고 날목 하나에 제트해머 아, 선보를 봐야 하는데 아, 로켓이 안 들어가고. 제트해머 대박만 들어간다면 나쁘진 않은데. 자, 부메랑 다시 돌아오는 거 확인해야 돼요. 자, 링크 때 네오 맞으면 아직 아직입니다. 단신이 아직 안 죽었지만 자, 오. 자, 이거 자, 이제 무조건 한 대만 맞으면 아주, 끝나거든요. 예, 아주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맞고 하나요? 잡았죠. 아, 여기 미던 아, 이렇게 돼서 구마 선수가 2점으로 경기를 끝내줍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진 님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매치가 상당했네요.